자, 스케치업에서 그림자 설정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것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포그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뒤에가 갑자기 싹 흐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뒤에가 흐려지는 건 이게 뭐냐면 윈도우에서 네, 포그를 열어보시면 네. 자, 이게 디스턴스 거리로 되어 있고요. 이게 0이랑 100%라고 되어 있는 바, 네, 그막 조그만 손잡이 같이 이렇게 핸들이 하나 보이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거리를 표시하는 바가 하나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0에서부터 일정한 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앞부분 또는 이 여자 캐릭터 소피까지의 거리가 이제 뭐 거리까지는 클리어 한 거예요. 0이니까. 포그가 0이니까 클리어 하고, 네. 그 다음에 0부터 쭉 멀어지는데, 여기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가면 아주 두꺼운 그 안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 뒤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뒤로 쭉 빼면 뺄수록, 자, 뒤에 이 마지막 건물을 보시면, 세 번째 건물을 보시면 점점점 밝아지겠죠. 점점점 밝아지겠죠? 왜냐면, 무한대로 갈수록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폭이 넓어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얘도 좀더 밝아지는 예, 효과가 나겠죠. 근데 이걸로 보시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뭐 앞으로 당기면, 앞으로 이쪽으로 당기면, 네, 좀더 흐려지겠죠? 근데 자, 이걸 뒤로 쭉 밀면 더 선명해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쪽 부분을 네, 요거를 해야지 더 효과적이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요거를 쭉 당기면 저 뒤에 건물이 흐려지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흐려지고 앞으로 나올수록 점점점점점점점점해서 여기까지. 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뒤로 밀면 이렇게 조금 더 뒤로 밀면 그림자가 점점점 네, 멀어지는 거 같죠? 예, 이렇게 두시면 거리감에 의해 이미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포토샵이나 이런 데 가서 리터치를 좀더 해주시면 아마 조금 네, 더 좋은 이미지가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포그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